여러분 또 시작해 보죠. 자, 610페이지를 보겠는데요. 공 2번 공급 질서 교란행위 금지. 이 파트는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고요. 또 출제가 유력시 되는 그런 파트니까 관심 있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 공급 질서 교란행위 금지 파트가요. 가로 1번이 가장 중요해요. 가로 1번 대상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 그 건이 있는데요. 가로 1번이 중요하고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넘어가서 보면 4번, 5번까지가 함께예요. 5번까지가 함께니까 여기까지 동시에 연결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 바로 이 사업주체라는 자가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될때 바로 이 공급을 받아갈 수 있는 자 공급을 받아갈 수 있는 자는 일정한 주택을 공급받아갈 수 있는 뭐 조합원의 지위라든가 증서 뭐 주택상환 사채 같은 증서 또 주택 종합 저축 증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증서 등등 이런 증서라든가 지위를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아갈 수 있는 그런 지위라든가 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공급을 하도록 규제받고요. 그리고 공급을 받고자 한 자도 미리 그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증서 지위,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아갈 수 있는 그런 지위라든가 증서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 양도, 넘겨받는다, 양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이때 양도, 양수할 때돈 받고 하면은 매매라 하고요. 공짜로 한다 그러면 증여랍니다. 증여.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하게 해서 가운데 끼어들어서 주선한다. 이거 알선이라고 하죠. 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선을 하게 해서 광고를 막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네 가지 하지 말라. 알선도 광고도 매매도 증여도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지에 그 상속은 주택 공급세를 결함케 할 우려가 없으니까 허용하겠다. 그 증서의 저당도 허용하겠다. 이두 가지는 허용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무엇과 무엇은 금지를 시키고 무엇과 무엇은 허용하는가. 금지되는 거 하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매하지 말라, 증여하지 말라, 그리고 알선 행위 하지 말라, 광고 행위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하고 있고요. 무엇과 무엇을 허용하는가? 상속과 저당은 허용하겠다. 그러면 어떠한 증서와 지위를 바로 함부로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행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가? 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섯 개로 우리 법에서 압축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은 정확하게 다섯 가지를 암기하고 오셔야 돼요. 바로 주택법상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 가입할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래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그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이 조합에서 만드는 그런 조합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그런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지위를 함부로 조합원의 지위 이 지위를 돈 받고 매매 공짜로 증여 알선 광고 행위하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이 조합원을 그 가입해 가지고 조합원을 가입해서 지역 뭐 직장 주택조합에 조합원을 가입했던 자가 갑이었는데요. 갑이 그 법적 요건을 갖춰 가지고 들어와서 조합주택 분양받으려고 3억짜리 5억짜리 분양받으려고 계약금 걸고 중도금 이렇게 넣고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면 이것도 하나의 재산권이니까 자식이 하나, 갑의 아들이 있다.
상속인이 갑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조합원지를 상속을 통해서 넘겨받는 건 어때요? 법적 상속이 되어서 넘어온 것이지 뭐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택을 공급해서 교란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상속은 허용한다 이겁니다. 상속.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대로 갑으로서 살아계셔가지고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을 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바로 담보 제공하고 이거 돈 잔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은 가능합니다. 저당은. 그 다음에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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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입주자저축이라는데요. 입주자저축도 역시 여기에 증세 들어가고 주택상환사채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증명서, 철거 항의서 그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대책에 따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은 꼼꼼하게 좀 눈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쭉 나와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 기억되어 있죠. 이 다섯 가지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1번 주택조합 설립 등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조합 설립. 그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할 때 그때 지위는 바로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조합원의 지위 이거 받으시고 그 3번 입주자 저축 증서 있죠. 입주자 저축 증서는 같은 말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렇게 써놔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렇게 써놔요. 그다음에 박스 안에 기억 니은을 꼭 봐두세요. 박스 밑에 보면 금쟁이 네 가지 있죠. 허용이 두 가지. 이게 포인트니까 이 포인트를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 1번 대상일을 같이 볼까? 누구든지 이 법, 이 법은 주택법이에요. 주택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지라는 것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의 기억년을 말해요. 그거 묶어가지고 고려 화살표 치고요. 그것의 지 증서를요, 양도 양수, 그때 매매 증여 같은 거 하지 말라. 상속과 저당은 지어야 된다. 그 말은 이거 상속과 저당은 허용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알선하지 말라. 그리고 간과행위 하지는 안 된다.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금지한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거짓 부정 방법으로 이 주택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지나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주택 공급처를 교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거죠. 자, 키포인트는 이제 금방 다섯 가지 증서지를 머리에다 꼭 새기는 것이고요. 이 다섯 가지 증서지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가?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해서는 안 된다. 금지. 무엇을 허용하는가? 상속, 저당. 이게 포인트니까 이걸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 그러면 위반자가 되죠.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위반자는 이 지위들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미 주택을 공급받게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위반자에게 사업 주체가 받았던 그런 돈을 주택에 따른 그 돈 있죠? 입주금을 다시 지급해버립니다. 위반자에게 지급하면 자동적으로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주체가 취득한 것 관계에서 환매가 가능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미 또 그네들이 위반자가 와서 살고 있으면 돈 반환해주고요. 퇴거를 명할 수 있다는 것.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4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법상 이렇게 주택을 공급받아갈 수 있는 입주 자격을 바로 10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는 거. 10년 꼭 알아주십시오. 10년 이내 보면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벌칙이 나와 있죠. 이 위반자들
벌칙의 내용 보면 셉니다. 하지 말라고 했던 이 행위를 하다 걸리면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죠. 그런데 벌금 파트를 보시면 말이죠. 주택공급질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그 주택공급서 교란케 해가지고 얻었던 이익이 있다. 위반자들. 이익이 바로 2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2천만 원의 3배는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그래서 6천만 원을 3천만 원 초과했죠. 그때는 6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위반된 행위로 얻었던 이익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의 3배는 얼마일까요? 300이죠. 이건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3천만 원이 최고한도가 돼요. 3천만 원. 자, 그래 주택공급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여기까지 봐주시기 바라고. 자, 이런 주택공업소 교란행위를 위반한 자는요. 조금 전에 벌칙 3년 3천 그리고 3천을 초과하면 그 3배 상당한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주택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도 똑같이 처벌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전매자나 있죠. 이 주택법상 동그라미 밑에 보면 투기 관료주기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하나, 2번 바로 이 조정 대상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둘, 다만 이축지에서 공급된 것은 제,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종주택, 자, 그다음에 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바로 또 투기 우려를 고려해서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 과열지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 과열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그 주택의 입지로 선정된 지는 바로 전매 자를 가지 않는데 이러한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빼고 바로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니까 투기 과열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조정 대상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이때 조정 대상지역은요 청약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과열 지역인 조정 대상지역, 또 이 주택 경기 안 좋아가지고 바로 청약이 별로 분양이 안 된다. 그때는 위축지역이라고 지정해요. 그래서 위축지역하고 과열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한데요. 이때 이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 지역은 위축지역은 아니고 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도 바로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내가 분양을 신청해서 당첨됐다. 당첨돼가지고 내가 소유권 이익을 마칠 때까지는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입주로 선정된 주의라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하면 내가 이제 소유권자가 되죠. 그때 이 주택은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고 난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받습니다. 전매란 것은 내가 그 명의를 돈 받고 제3자한테 넘겼다 그러면 매매, 공짜로 명의를 줬다 그러면 증여, 그리고 이걸 가운데서 알선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전매 제한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 전매 제한입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고 전매 제한 행위를 위반해서 얻었던 이익이 그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3배에 상당하는 바로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오른쪽 보면 또 4번도 전매 잘 봤죠. 공공택지 애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이것도 전매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참고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보시면 주택 전매 제한의 특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는 바로 주택을 아까 투기 관리에서 분양받았던 주택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받는다고 그랬죠. 이때 전매를 제한받지만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냥
전매 제한을 풀어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특례예요. 아,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을 아까 네 가지 했었죠. 가로 1번에 특위 관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조정 대상적 중 아까 과열지역인 조정 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 주택에 그다음에 공공택지 애혜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뭐 이런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 1번부터 7번째까지 그리고 이번에 8번이 하나 더 추가됐죠. 그래서 8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주택의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냥 팔아도 된다 이거죠.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가 허용돼서 전매를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 매수인을 찾아서 팔지 못하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 이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8번을 꼭 개정된 것 정리해 두시라고 그랬죠. 뭐 실직, 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러도 전매 제한을 허용합니다. 전매 제한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전매 제한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전매를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래 이때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세대원. 그래 이때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발생했다.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사를 간다. 다른 광역시 시군. 이때 다른 광역시, 광역시 옆에 있다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도 추가합니다. 그래 광역시라든가 특별자치라든가 특별자도 그다음에 시군으로 이사 간다. 그때는 전매가 가능해요. 다만 어디 안에서 갈 때에는 안 되느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바로 수도권 안으로 간다. 그때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안에서 이전할 때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원시, 경기도 31개 시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상속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전원했다 체크.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했다 체크 해외로 이주한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 그 다음에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로 승인된 지 주택을 배우자한테 이전한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거한 자가 사업 시행으로부터 2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다. 그런 경우로서 시장우수구청이 확인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 공공택지 애어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그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 공매가 시행돼서 그걸 넘겨받는다. 그때도 가능하고요. 입주로 승인된 지 주택입주를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그때 일부 증여를 배우자한테 할 때는 허용한다.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때도 전매를 허용하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나머지는 통과를 해도 되겠고요. 5번 하나 볼까요? 5번. 5번을 보면 이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하지 말라 했는데 그 제한을 위반해서 이 주택의 입주로 선정의 지가 전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업 주체가 매입 비용을 그 매수인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가 해당 주택의 선정된 해당 입주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고 간주한다. 입주권을 다시 사업주가 취득하고 간주한다 이거죠.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고 그 나머지 동그라미 2번 이 국토교통부장은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전에 전매 제한을 위반자에 대해서도 아까 주택공급서 교란 행위 그 하지 말라고 했던 친구들 했다. 주택공급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그런 자에게도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하게 될 때
그걸 검거받을 수 있는 입주자 자격 제한을 10년 동안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 제한을 위반한 자도 역시 10년을 보내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시도사는 법을 위반하여 이런 분양권을 전매하다가 알선하다가 걸리면 주무관청의 신고한자에게 보상을 주겠다라고 주파라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벌칙이 나있죠. 이 주택의 전매 제한을 위반해서 주택을 전매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에 범죄한다. 다만 그 전매 제한을 위반해서 주택을 전매 알선한 자로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바로 그 초과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죠. 아까 주택공업서 교란행위 위반자들도 이 벌칙 조항이 같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이 있죠. 이 전매 제한기간의 기산점은 1번. 전매행위의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로 전매 제한이 진행되는데요.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고 2번 하나 볼까요? 2번을 보시면 2번 투기 과일주택에서 건설 공업들은 주택의 입주로 선정되지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일을 입주권 분양권을 합니다. 그런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기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투기 과일주택이면서 조정 대상직이고 또 바로 그럴 때는 전매 제한기간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 장 넘어서 보면 그 조정 대상직에서 과일주택이다 하면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눠서 지정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1지역은 소유권 2등기까지 다만 그 이전 등기를 3년을 초과하면 3년까지로 한다. 제2지역은 1년 6개월. 제3지역 중 공공택지는 1년. 그리고 제3지역 중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는 6개월 동안 전매 제한을 간다 이거죠. 그래서 투기 과일주구인데 조정 대상일 때는 그걸 정의하고요.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투기 과일주구에서는 바로 전매 제한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장기간 계속되어질 때는 5년 초과하면 5년으로 끝을 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의 전매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조미를 보았던 그 기간을 해요.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크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없으니까 통과했습니다. 나머지 수치 엄청 복잡한데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618페이지 투기 과열주가 나 있죠. 투기 과열주고 이 투기 과열주는 좀 잘 봐두셔야 잘 나옵니다. 먼저 이 투기 과열주구는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주택법에 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투기 과열주의 내용은 주택법상 내용이다. 국토개법이 아닙니다. 투기 과열주구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데 그걸 소유권 넘겨받아서 바로 단기간에 엄청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 또 주택의 분양권 있죠. 그거 실소유자가 아닌데 바로 이걸 사가지고 전매해서 엄청난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자들 그걸 바로 투기 행각이라 하죠. 이런 투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런 장소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이 투기 과열주구예요. 그래 이 주택가격 상술이 일반 물가상술 대비 엄청 폭등하고 있어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입주권,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서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것이 투기과열주구입니다. 자, 이 투기과열주구는
무슨 법에 근거에 처한가? 주택법에 근거에 처한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법상 이 투기 과유는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가 해제도 하는데, 이건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 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가로 1번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이 지정 대상적 있죠? 지정 대상적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투기 과일주고 1번이면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확률이 모두 5대를 초과한 지역.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나오면 월평균 청약 확률이 모두 10대를 초과한 곳. 이런 곳에다도 투기 과유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어떤 곳이냐.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입니까? 증가합니까? 주택 공급하게 되는 분양 계획이 감소해야 바로 공급 물량이 적어서 수요가 많아 주택이 폭등하고 분양가가 폭등하겠죠. 그런 장소에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서 투기 과유 주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가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한 것 이런 곳에다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면의 성행 등으로 주투기 주거불안은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에 따름이 이하인 곳에다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시도별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고요.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이 주택 청약 가입자 중 주택 청약 제1순위에 비하여 현재 적은 지역에다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정 절차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몇 번 나왔는데 국토교통부장이 투기 과유를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그 지역의 시도사의 의견 듣고 시도사가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과 협의해야 된다 꼭 봐주시고 그때 시도사가 투기 과유를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시장원수 구청 의견 들어야 한다고 틀려요. 국토교통부장과 협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가로 4번. 가로 4번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는 투기 과유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재검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년마다 투기 과유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주택가격 안정 변화를 고려해서 투기 과유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되는가? 1년마다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 3번의 이 니은 3번의 니은을 보시면 3번의 기억도 한번 출제된 바 있는데 투기 과유로 지정된 지역 투기 과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누가 이 지정권자님한테 좀 풀어달라고 해제 요청할 수 있냐 투기 과유를 국토교통부가 시행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해제 요청할 수 있고요 시도사가 지정했다 그러면 시장원수 구청장이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투기 과유 지정 해제 요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는 그 해제 요청을 받고 나서 며칠 내 검토해서 결정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냐 40일 이내다 이거. 그 다음에 니을 이 투기 과유 지정 해제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 시도사가요 투기 과유지구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 투기 과유지구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야, 안 돼. 풀 수는 없다라고 결정해버렸어요.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던만 바로 요청받았던 국토교통부장 시도사가 안 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했다면 아까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바로 또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면 안 되고요. 바로 6개월 이내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투기 과유지구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라는 것.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조정 대상지역이 나와 있죠. 이 조정 대상지역은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1. 과열 지역하고 2. 위축 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요. 가로 2번에 지정 절차를 보면은 지정하게 될 때 과열 지역은 과열 지역 한번 볼까요? 과열 지역은 어떨 때 지정하냐? 조정 대상지로 오늘 지정하려고 하는데 전달을 직전에 합니다. 직전부터 수급에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동기간 물가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기업 바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공급 규모의 주택의 청약 경쟁률 10대를 초과한 지역 그리고 직전부터 수급해서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한 지역, 시도별 주택 공급률,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년 평균 이하인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과열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적 지역 몰라도 돼요. 그다음에 지정 절차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사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3번 1번 국토교통장은 조정 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아까 이렇게 조정 대상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안에서는 바로 입주권의 전매 제한, 입주권의 전매 제한이 가해지죠. 615페이지 아까 가로 3번에 조정 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인지 입주의 선 입주자로 선정된 지를 분양권 입주권이라 하래요. 그것의 전매 장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다음 기간한다 해서 아까 했죠. 바로 최장 1정은 3년, 2정은 1년 6개월, 3정은 바로 1년 6개월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지죠. 이렇게 입주권에 즉 분양권의 전매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도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622페이지 임대택 건설 공급은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624페이지 제4장 주택을 리모델링은 출제가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 파트를 보고 바로 주택법을 마무리 짓까 합니다. 쉬었다 하죠.